그리고요. 그럼 3번에 보면 기질의 설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뭡니까? 명상주제는 기질에 맞게 스승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4번입니다. 299쪽. 자기의 기질에 맞는 이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기질은 6가지가 있다.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 그다음 지적인 기질, 사식하는 기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명상 주제가 다른데 다른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근거로 여기서는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질을 설명하려면 불교식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밑에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식적인 기질은 탐진치에 각각 반대되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다분히 그죠? 그 우리 인도 상카 철학 있죠? 그죠? 인도 6파 철학 중에 상카 철학이 있습니다. 상카하고 그럼 요가 이쪽에서 그죠? 특히 상카 철학에서는 사람의 기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사또와 라자스 따마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죠. 예. 사또와 이건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라자스. 그러면 다 맞습니다. 우리 사또와 하면 진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옮기면 성질로 하면 진성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참진자를 써서 그죠? 진성, 진실된 성질을 가진 사람. 라자스는 그죠? 라자스는 우리 한자로 격성이라고 옮깁니다. 격발하는 게 있잖아요. 격분하는 거. 우리 여기서 뭐 진심 있잖아요. 그 진심의 성질하고 비슷한 걸 봅니다. 따마스는 어두움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래서 격성. 따마스는 그래서 암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암둔한, 우둔한 성질 됐죠? 그 우리 탐진치 할때 치에 배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또와 라자스 따마스로 사람의 그죠? 심성을 뿌라끄르띠라 그러면 되죠. 사람의 그 성질을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거를 우리 수행한 데는죠. 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죠. 부타고사 스님도 사람의 성질을 불교에 준해서 그죠? 탐진치로 나누고 요 반대되는 거로 좀 믿는 기질 그죠? 지적인 기질, 사식적인 기질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문에 보면은, 탐하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의미를 할때 믿음이 강해진다. 그렇죠, 그죠? 믿음은 탐욕의 가까운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또한장 넘겨보십시오. 300쪽 제일 위에 보면, 76쪽 위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기질을 가진 자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의미를 할때 통찰지가 강해진다. 그러므로, 76쪽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사색하는 자와 이제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6가지로 분류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그 외에 뭐 의견을 들고 있는데 이걸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79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기질을 데려오는가? 자, 기질이 그죠? 우리 이래 6가지 기질로 나눠진다면 나누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부다고사 스님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0번에서는 부다고사 스님의 그죠 의견으로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으로 보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기질이 다른 원인은 업과 사대와 체액으로 들고 있습니다. 업 나오죠, 그죠? 세 가지는 이전에 산 업. 두 번째 요소 이거 바로 뭡니까? 사대입니다, 사대. 우리 지수화풍. 됐죠? 그 다음에 병의 요소인 체액. 우리 인도에서, 그죠? 우리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의서라고 합니다. 이 의서에서, 그죠? 이미 뭐, 그죠? 뭡니까? 그죠? 병의 원인으로 체액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죠? 이 사람이 기질이 다른 이유를 업과 사대와 체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그런데 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그때 부타고사 스님 당시에 있었던 뭐 스님들의 견해,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여러 가지, 그죠? 아유르베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견해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번부터 보면, 자, 근데 그때 당시 그걸로만 하면 안 되겠죠? 주석서나 경이 있으면 경의 거를 밝혀야 되겠죠? 아마 경은 없습니다. 경에는 부처님께서 기질에 대해서 설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주석서에도 있다고 뭐 같은 밝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3번에 보면은 다음은 주석서를 설하는 스승들의 견해에 따른 설명인데 됐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그때 이것도 그죠? 엄격히 말하면 이 주석서의 내용은 6가지 기질을 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비스꾸르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그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석서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 자세히 뭡니까? 오히려, 그죠. 주석서 인용은 딴 데서는 길게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길게 지금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인용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죠? 주석서에서는 업을 가지고 기질을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83, 84번, 85번까지 길게 인용하고 있죠. 그죠? 주석서를 길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8가지로 그죠? 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어쨌든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저 기질이 다른 원인은 부타고사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죠? 그 일반적인 견해. 그죠? 기질은 왜 차이가 있느냐? 업과 사대와 책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석서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업의 차이에 의해서 그죠? 기질은 이렇게 이제 뭐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갖고 이제 305쪽입니다. 87번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한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졌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됐죠? 그러면 저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졌다. 여섯 가지 기질을 설명하는 데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 다섯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 따라, 일하는 것에 따라, 먹는 것에 따라, 보는 것 등에 따라,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됐죠? 우리 그 사람들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해 보면 뭐가 우리 사람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요새 뭐 사주관상일 보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하는 꼬라지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입에서 재스름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면 출신 성분을 알만 하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붕 들 때가 있으면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행동 거지에 따라 그래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자연스러운 그런 거로 갈 때 신중하게 가고 어쩌고 성내는 기질은 어떻고 어리석은 기질은 어떻고 그거 다 적혀있죠?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럼 89번, 그죠?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90번에 또 믿는 기질을 하고, 그죠? 그 다음 91번, 두 번째가 뭡니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탐하는 기질은 빗질 등을 할 일을 할 때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비를 잘 잡은 뒤에, 그죠? 성급히 하지 않고 잘 한다. 그죠? 그럼 92번에 보면 뭡니까? 그죠? 이제 옷을 빨고 물들일 때도 일한다. 그럼 세 번째, 먹는 것을 갖고 보면,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지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자, 먹을 때 너무 크지 않게 둥글게, 아, 이건 또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94번에 보면 보는 것 등에 따라,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형상이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그것을 보고서 놀랍다는 듯이 오랫동안 쳐다본다. 와, 그죠? 와, 뭐랍니까? 요새 뭐 애들 잘 쓰는 말이 있던데 뭐, 무조건 그죠? 뭐, 그래 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그런데 성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친 듯이 그냥, 아씨, 뭐, 그지 짜증내고, 그죠? 그렇죠? 어리석은 기질은 어떻고, 예, 들어보면 상당히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이 일어나는 따라 95번입니다.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속임수, 사기, 자만, 삿된 욕심, 크나큰 욕심, 만족하지 않으면 맵시 내기, 아이고, 치장하는 욕심. 됐죠?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노염, 적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죠?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번 여기 생명입니다. 96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10쪽 96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서에서 전해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됐죠? 부다고사 선생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의 3장이나 주석서에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는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됐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면, 저도 믿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명상주제를 다르게 줘야 된다면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된다. 이건 상식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 통하던 거로 해서 기질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석가의 대가인 부타고사 선생님이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끊어놓고, 그죠? 우측은 또 넘어갑니다. 97번입니다.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것이 적합한 건지, 여기 핵심이겠죠, 그죠? 자, 여섯 가지 기질이 있다면은, 여섯 가지를 기준 사람에게는, 그죠? 어떤 명상 주제가 적합할 것인가? 이제 이랍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1번, 탐하는 기질부터 먼저 합니다. 탐하는 기질한테 숙소는 어떤 숙소가 좋다? 됐죠? 숙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보십시오. 그죠? 자, 더럽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그곳의 침상 의자도 빈대가 버글버글하고, 형태도 추하고, 빛깔도 바래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 적합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탐욕이 강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옷은 어때야 됩니까? 옷이 찢어지고, 어쩐지 너덜거리고, 실로라기 가득 차있고, 그죠? 이런 게 적합합니다. 바둑도 색깔이 칙칙하고 뭡니까? 왜냐하면 탐욕이 많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해라 말입니다. 길도 불쾌한 길.
탁발 가는 말도 그죠? 막 그 지역 사람들이 뭡니까? 무시하는 길 있잖아요. 에이고, 에이고, 저 화상이 또 왔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지중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얼굴도 흠상궂고 있잖아요. 그죠? 퉁명스러운 사람들, 그죠? 에이, 이거 잡수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들이고, 그죠? 음식도 뭡니까? 딱딱하고 거칠고, 그죠? 됐죠? 그럼 명상주의 대상은 푸른 색깔 등의 색깔일 것이나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98번은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숙소는 뭐가 좋고 길이 뭐가 좋고 필수품이 뭐가 좋고 이런 거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101번입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숙소는 뭐가 좋고 행동거지는 뭐고 대상은 어쩌고 그럼 믿는 기질은 어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그죠? 자 나머지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설한 것 같다 됐죠? 그죠? 그런 걸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이제 정반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탐하는 기질은 반대가 믿는 기질이죠, 그죠? 정반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우리 저 그 부부님께서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원을 갖고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요 똑 틀린 번역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다고 신뢰를 하시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